꽤 심각하게 진행된 골다공증 같은데 이게 부러지기 전까지는 잘 모르시나요? 골다공증이 무섭다는 게 부러지기 전에는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여성의 경우는 50세 이후, 남성의 경우는 60대 혹은 70대에 큰 사고 없이도 골절이 발생했다면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을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럴 때 골밀도 검사를 꼭 받아보시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골다공증 검사 권유 대상. 50세 이후에 뼈가 부러진 적이 있다. 40세 전에 생리가 중단됐거나 난소를 절제했다. 부모님 중 고관절 골절을 겪은 분이 있다. 최근 키가 줄고 허리나 등이 아프다. 심한 저체중이 있다. 오, 그렇군요. 아니, 근데 40세 전에 생리가 중단됐거나 난소를 절제했다. 이거는 여성 호르몬이랑 연관이 있다는 뜻 같은데요? 맞습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면 파골세포의 작용을 촉진하게 되어서 골다공증이 유발됩니다. 아니, 근데 직계 박사님, 부모님 고관절 골절과 그 나의 골다공증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 연구에서 부모님이 고관절 골절이 있을 경우, 특히 부모님이 젊은 나이에 고관절 골절이 있던 경우에 꼭 고관절 골절이 아니더라도 골다공증성 골절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사고가 아닌 단순한 낙상으로 인해서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셨다면 본인의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골다공증 검사를 해서 골절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니, 그 키가 줄고 허리가 아픈 건 다 어르신들은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보통 다 그렇죠. 네. 고령의 남성이나 폐경 이후의 여성이 키가 줄고 허리가 아프다면 우리가 척추골절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이 척추골절은 고관절 골절과 더불어 대표적인 골다공증성 골절이기 때문에 이 골다공증을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엑스레이로 보시는 분은 척추골절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통증이 그렇게 심하진 않아서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가 한 2년 정도 후에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위에 2개, 아래에 2개, 총 4개의 뼈에 골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척추뼈 4개가 부러졌는데 오른쪽 보시는 사진에서 하얗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우리가 골시멘트로 시술을 한 부위인데요. 저 부위가 흉추 10번, 11번입니다. 위의 뼈와 아래의 뼈를 비교하시면 완전히 납작해진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흉추가 납작해지면 등이 굽게 됩니다. 엑스레이에서도 등이 C자형으로 굽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척추뼈가 완전히 납작해지기 전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셨다면 이렇게까지 등이 굽는 상황은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저는 또 궁금한 게요, 박사님. 저체중인 경우에는 왜 골다공증을 의심해야 되는 거죠? 체질량 지수가 높은, 즉 비만으로 인해 생기는 질환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골다공증은 체질량 지수가 너무 낮으면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셔서는 잘 드시고 몸무게도 어느 정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몸에 근육과 지방이 어느 정도 있어야 약간 충격에도 덜 아프고 골절도 덜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박사님, 이 골다공증 검사 권유 대상 지금 말씀하신 분들 외에도 더 있죠? 맞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젊은 분들께서 주목해서 봐주셔야 할 내용입니다. 네. 자, 볼까요? 자주 과음을 하거나 흡연 중이다. 류머티즘 관절염, 당뇨병, 갑상선 기능 항진증, 궤양성 대장염 중 하나를 앓고 있다. 신장이 안 좋다. 그렇군요. 자, 박사님, 술과 담배가 골다공증이 얼마나 나쁜가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술은 과음하면 좋지 않다는 거지 적정량의 음주는 오히려 골밀도에 좋은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오, 진짜요?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윤상현 씨. 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와. 박사님, 방금 그 말씀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적은 양의 술은 오히려 골밀도에 좋다. 하지만 술이 술을 부른다고 지속적인 과음은 골다공증과 골절의 위험을 높입니다.
적정량의 음주를 하는 사람에 비해 과음을 하는 사람, 특히 폭음을 하는 사람은 약 30에서 50%까지 골절 위험이 높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지키 박사님 담배는요? 담배는 칼슘과 비타민 D 대사 그리고 에스트로겐에 작용하는데 뼈 건강에 나쁜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남자의 경우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대퇴경부의 골밀도가 약 10% 정도 낮은 것으로 나왔고 하루에 담배를 6개비 피우는 사람은 담배를 아예 피우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17%, 20개비를 넘게, 즉 한 갑을 넘게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44% 정도 비흡연자에 비해서 골절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니 담배가 사실 폐에만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이 뼈에도 엄청 안 좋네요. 예. 술은 조금만 먹겠습니다. 네. 담배는 금연. 금연. 네. 어떻게 오늘부터 당장 네. 시작하시는 건가요? 이별할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저도 좀 마음의 정리 좀 하겠습니다. 금연. 네. 이별할 시간 드릴게요. 네, 네. 드리겠습니다.